sort of changes do you expect? I will be running with the new squad. Goal is become the survivor. I must survive. I will demonstrate to the world what actually shot is on the ground. Whoa, what the? Look at you, now look at me.
잊지 못한 대로 강렬히 몸에 쏙 가려진 볼륨은 두 배로 거침없이 직진 굳이 보진 않지 넌지 Black 하면 Pink 우린 예쁘장한 Savage 원하던 대로 고백지 너 뭐래도 칼로 무배기 두 손엔 가득한 fat checks 궁금하면 해봐 fact check 눈 높인 꼭대기 물 만난 물고기 좀 톡해 난 toxic you hoke I'm foxy 두 번 생각해 흔한 남들처럼 착한 척이 못하니까 착각하지 마 쉽게 웃어주는 건 날 위한 거야 아직은 잘 모르 They don't want it back, girl 조건 싫어하던 누가 뭐라 하던 With a bass drop, it's another banger 두 번 생각해 흔한 남들처럼 착한 척은 못하니까 착각하지 마 쉽게 웃어주는 건 날 위한 거야 아직은 잘 모르겠지 굳이 원하면 test me 난 불 보듯이 뻔해 만만한 걸 눈빛 속에 널 담아 아프더라도 너만 있으면
Yes, please. What sort of changes do you expect? Yeah, I will be running with the new squad. Goal is become the survivor. I must survive. I will demonstrate to the world what actually shot is on the ground. Whoa, what the f-보란듯이 무너졌어 바닥을 뚫고 저 지하까지 엊그처럼 잡겠다고 저 높이 두 손을 뻗어봐도 다시 캄캄한 이 곳에 light up the sky 네 두 눈을 보며 kiss you bye 실컷 비웃어라 꼴종이가 이젠 너의 하나 둘 셋 하, how you like that?
못한대도 강렬히 몸에 쏙 가려진 볼륨은 두 배로 거침없이 지친 굳이 보진 않지 넌지 black 하면 pink 우린 예쁘지 않은 savage 원하던 대놓고 뺐지 너 뭐래도 칼로 무배기 두 손엔 가득한 fat chicks 궁금하면 해봐 fact check 눈높인 꼭대기 물 만난 물고기 좀 촉해 난 toxic 유혹해 I'm foxy 두 번 생각해 흔한 남들처럼 착한 척이 못하니까 착각하지 마 쉽게 웃어주는 건 날 위한 거야 아직은 잘 모르겠지 굳이 원하면 test me 넌 불 보듯이 뻔해 만만한 걸 원했다면 oh, wait till I do what hit you with that do-do-do-do Blackpink 지금 내가 걸어가는 거리는 Blackpink 4-way side 거리 동선아 복사방으로 running 이는 bucket list 싹 다 버린 널 당기는 것도 멀리 밀치는 것도 제 멋대로 하는 bad girl 조금 싫어하건 누가 뭐라 하던 with a bass drop it's another banger 두 번 생각해 흔한 남들처럼 착한 척은 못하니까 착각하지 마 쉽게 웃어주는 건 날 위한 거 Hit you with that
주도 나 뭘 믿고 버티는 거야 어차피 떠나면 상처 조성이 채로 미워하게 될걸 끝장을 보기 전 끝낼 순 없어 이 아픔을 기다린 것처럼 아마다 잠깐일지도 몰라 우리 무얼 찾아서 헤매는 걸까 But I don't care do it over and over 내 세상 속에 너만 있으면 돼 We are the lost girls 네 맘대로 내 사랑을 끝낼 순 없어 We are the lost girls 이 아픔 없이 난 아무 의미가 없어 But we were born to be alone Yeah we were born to be alone Yeah we were born to be alone But why we still looking for love No love letters, no X and O's No love, never my exes, no No diamond rings, that's set in stone To the left, better left alone Didn't wanna be a princess, I'm priceless A prince not even on my list Love is a drug that I quit No doctor could help when I'm lost 아마도 잠깐일지도 몰라 우리 뭘 찾아서 헤매는 걸까 불안한 내 눈빛 속에 널 담아 아프더라도 너만 있으면 돼 We are the lost girls 네 맘대로 내 사랑을 끝낼 순 없어 We are the lost girls 이 아픔 없이 난 아무 의미가 없어 But we were born to be alone Yeah, we were born to be alone Yeah, we were born to be alone But why we still looking for love 사랑은 slipping and falling 사랑은 killing your darling 아프다 아플면 또 탄탄해 전세계 열광하는 최고의 걸그룹 블랙핑크와 함께 배틀넷 서바이벌 펍지 배틀그라운드가 만났습니다. 펍지 블랙핑크 스쿼드 라이브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캐스터 박상윤입니다. 오늘 이 무대에서 슈퍼스타 전세계 월드스타분을 모시고 직접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제가 이 펍지를 중계한 지 이제 5년이 좀 넘어서고 있는데요. 가장 잘한 날이 오늘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 뛰고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오늘의 슈퍼스타 블랙핑크와 펍지 배틀그라운드의 엄청난 콜라보레이션 오늘의 주인공들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여러분 아시죠? 블랙핑크 인 유어 에리어 블랙핑크! 와. 이 지수님과 로제님, 리사님 거기에 제니님까지 와 이곳에서 만나게 되니까요.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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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핑크 블랙핑크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진짜 너무 아름다우시고요. 그리고 펍지와 그런 뭔가 색깔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방송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한 분씩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님,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평소에도 즐겨주시는 걸로 유명한데요.
배틀그라운드 게임 즐기면서 좀 어떤 것들을 듣고 계신지 너무 궁금해요. 좋아하세요? 네, 무척 좋아하고요. 배틀그라운드는 항상 할 때마다 흥이 엄청 뛰잖아요. 네. 오늘도 너무 긴장되네요. 막 긴장되고 상황에 따라가지고 막 여기서 깜짝깜짝 놀라고 잡았을 때 기분도 너무 좋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많은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로제님도 주변에서 이렇게 배틀그라운드 즐기는 거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본 적이 많아요. 언니가 항상 막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으면 전 또 되게 심심병이 커가지고 맨날 밤에 심심해서 나오면 언니가 그렇죠. 엄청 재밌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저게 뭐야? 그리고 되게 너무 그 막 비주얼도 막 엄청 멋있어서 항상 되게 좋게 봤어요. 와, 그럼 밤에 멤버들이 막 게임 즐기면서 막 잠도 안 자고 막 막 그런 지수님이? 맞아요. 와. 지수님. 진짜. 진짜? 네. 와. 진짜. 즐기기만 하고 그렇게 잘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즐긴다는 것만으로 정말 많은 팬분들은 정말 행복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어서 리사님도 이렇게 배틀그라운드와 블랙핑크 콜라보 그 의상들이 게임 내에서 너무 아름답게 나왔거든요. 어떠세요? 너무 신기해요. 되게 디테일이 엄청 잘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막 춤도 추거든요. 그렇죠. 춤. 네. 약간 너무 완벽했어요. 예, 막 이모트 나오고 막 하면 마치 내가 되고 막 그런 느낌. 와, 자 바로 와 게임 속에 나오신 것 같이 그런 느낌. 아, 너무 지금 기분 좋습니다. 자, 이어서 제니님도 게임의 그 숨은 실력자라는 거 제가 좀 들었거든요. 예. 얼마만큼 좋아하세요? 지수 언니랑 예전에 틈틈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직접 콜라보도 하고 하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배틀그라운드 그 재미가 멤버들끼리 함께 할 수도 있고 이 함께 팀으로 했다가도 또 이제 적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재미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게임을 좀 잘하고 즐겨주신 제니님과 지수님께서 직접 참가를 해주셔가지고 이 멋진 대결을 펼칠 텐데 오늘 이제 팀원으로서 그리고 이제 배틀그라운드 게임 내에서 이제 상대편으로서 경기를 펼치게 되니까 좀 약간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지수님 어떠세요? 아, 더 떨리고요. 제가 처음 배틀그라운드를 시작하게 된 게 제니가 요즘 핫한 게임이 있다고 저한테 알려줘서 같이 깔아서 막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살짝 물어봤거든요. 언니 어때요? 긴장되니까 아니? 별로 안 했어요. 진짜 멋있다. 진짜 이건 정말 여유를 가진 자예요. 왜냐면 못해도 즐기면 되니까. 그렇죠. 즐기고 또 이제 같은 멤버들 도와주는 인플루언서분들이 도와주실 거니까. 아, 맞아요. 아니 제니님이 배틀그라운드 딱 핫한 거 알자마자 언니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멤버들이 즐기게 됐고 이렇게 콜라보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떠세요? 그래도 먼저 시작한 만큼 또 오늘 대결에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은 느낌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해봤는데 연습 삼아 너무 심장이 떨려가지고 막 손이 돌돌돌 떨리더라고요. 저는 언니와 다르게 여유가 없어서 아마 이렇게 무서워서 도망만 다니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이 도망도 실력입니다. 배틀그라운드 도망다니다가 1등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은 이제 콜라보 그 의상을 입고 이제 인게임에서요 게임을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대회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스쿼드업 라이브 또 한국에서의 블랙핑크와 펍지 배틀그라운드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도요TV 함께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요 지수님과 뜨뜨뜨뜨 그리고 여기서 천스골 그리고 XDD 제니 깨박이 쾅쾅 PDD 이렇게 한국과 중국의 인플루언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팀을 이뤄서 대결구도로 펼쳐지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취코인이 승리팀에게는 가게 됩니다. 1라운드, 2라운드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여왕을 지켜랍니다. 매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제니님과 지수님은요. 살아남기만 해도 팀에게 10포인트를 줄 수가 좀 있고요. 다른 인플루언서분들이 1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동점으로 모든 매치가 종료되는 경우에 제니님과 지수님 포함된 스쿼드의 킬 점수를 비교해서 최종 우승팀을 선발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 가장 중요한 게 전략인데 이 제니님이랑 지수님이 입고 인게임에서 입고 참가할 의상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너무 스타일리시하고 그리고 지금 잘 어울리는 그 의상으로 게임 내에서 경기를 펼치니까 그 많은 분들 방송 보신 분들도 어떤 분이 제니님이고 어떤 분이 지수님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진짜 오늘 이렇게 좀 많은 분들과 함께 즐거운 콜라보를 통해서 경기를 펼치게 돼서 기대도 되고 많이 떨리고 좀 그럴 텐데
오늘 이 여왕님들을 도와주실 저희 두 분의 엄청난 또 인플루언서 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들도 굉장히 잘생겼고 게임도 진짜 잘하고 또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두 분이시거든요. 자, 그럼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수팀의 뜨뜨뜨뜨, 제니팀의 깨박이. 네. 아, 이쪽으로 자리 해주시고요. 네. 오늘 블랙핑크와의 이 콜라보, 이 이벤트 매치 두 번의 매치가 펼쳐지게 되는데, 와, 뜨뜨뜨뜨. 그리고 깨박이, 와, 깨박이는 지금 잠에서 덜 깬 것처럼 이게 블랙핑크가 진짜야 아니야 막 하면서 꿈이야 생지야. 괜찮으세요? 지금 너무 괜찮지 않고요. 안 괜찮아요? 네, 지금 진짜 꿈인 것 같아요. 지금 꿈인 것 같고. 네. 지금 사실 장기 휴방인데. 그렇죠, 그렇죠. 블랙핑크가 온다고 하자마자 바로 뛰쳐나왔잖아요. 바로 그냥 벌떡 뛰쳐나왔고 킥보드 타고 바로 왔습니다. 진짜. 아, 바로 진짜 타고 와서? 네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좀 어떠세요? 진짜 옆에서 보니까 실제로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를 만큼 워낙 유명하시고 제가 평소에도 노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또 같이 즐길 수 있는 만큼 오늘 최대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장 좀 좋아하는 노래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저는 뭐 뚜두뚜두. 네. 뜨뜨뜨뜨가 있는데. 뚜두는 이제 앞머리 깎아. 이제 뚜두뚜두다. 뚜두뚜두. 와, 네.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 태태님도 그 예전에 콜라보 통해서 같이 한번 모바일 게임을 통해서 한번 즐겨보셨잖아요. 네네. 네, 다시 한번 뵙게 됐는데 저는 부럽더라고요. 좀 이렇게 인사 나누고 친분이 좀 있어 보이고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이제 작년에 모바일 네. 게임에서 한번 뵀었는데 네. 이렇게 한번 더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정말 살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이런 날이 또... 네. 네. 너무 일단은 예, 불러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그 느낌 알아요. 저도 좀 배구 중계 좀 제일 오래 했잖아요. 네네. 오늘이 제일 좋아요. 저도 오늘이 진짜 제일. 오늘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과 좀 함께하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지수님이 시작하기 전에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펼칠까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작전을 좀 짰을 것 같은 좀 오늘 어때요 느낌은요? 오늘 태태님과 예. 근데 제가 들을 때 이제 다들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같이 게임을 한다고 들어서. 아, 이거를 진짜 전략적으로 제가 이렇게 꽁꽁 숨어 있어야 하나 아니면은 그래도 앞장서서 이끌어야 되나 고민 중이었어요. 그 지난 모바일 방송에서는 뭐 이제 스스로 가방이다. 이제 가방도 굉장히 좋은 가방 있잖아요. 팀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 수집해서 팀원들에게 또 이렇게 바치는 그런 가방. 아니, 여기는 제가 10포인트니까 맞아요. 팀원들이 저한테 이렇게 갖고 와줘요. 맞아요. 31분의 그 가방분들이 오늘 지수님을 만나가지고 같이 해야 되니까 지금 분위기가 좀 굉장히 좀 뜨거워지고 있고. 그러면은 제니님, 깨박이님, 와 진짜 게임 타고났거든요. 제너럴 깨 눈에서 레이저 나가신 분이에요. 어떠세요? 같이 하게 됐는데. 제가 아까 잘 숨어 있으면 될까요라고 여쭤봤는데 다들 너무 잘하셔서 숨어 있지도 못하실 거라고 하셔서 그래서 더 맡기기로 했어요. 저 지켜주시기로 했습니다. 지켜주기로. 네. 지켜 자신 좀 있으세요? 제 몸 지키기도 힘들지만 일단 게임 들어가서 제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네, 네네. 그래서 오늘은 좀 희생이 뭔지 그쵸. 깨박이에게 전설에 만드는 그런 경기 네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인터뷰 좀 들어봤는데 좀 어떠세요? 오늘 좀 좋은 성적 낼 것 같다는 생각 좀 드세요? 일단은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로제님이 좀 보시기에 시작 전에 또 멤버가 좀 결정이 됐잖아요. 네.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쪽은 뭔가 좀 좋은 느낌 뒤에서 막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멤 뭔가 오늘 느낌이 제니 오늘 뭔가 느낌이 되게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너무 잘하고 있다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반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하루입니다. 방송국 너무 잘하세요. 이제 끝나봐야 안다. 시청률 고정까지. 네, 끝까지 한번 지켜봐주세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리사님도 뭔가 좀 되게 흐름이나 이 느낌, 뭐 이 표정만 봐도 뭔가 좀 알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 로제랑 같은 생각입니다. 반전 있을 것 같아요. 반전의 주인공. 근데 왜냐면 뭔가 원래 제니 언니는 자기가 자신감 있으면 되게 여유거든요. 근데 오늘 언니 되게 떨린다고 저한테 계속 옆에서 막 땀이나 막 이러는데 근데 언니는 또 막 네, 여유 있고 그래서 뭔가 반전 모르는 거 있는 건가요? 반전 있을 것 같아요. 떨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둘 다 실력이 너무너무 네. 좋으니까 정말 그렇지. 모르겠어요. 뚜껑을 열어봐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이분들과 좀 더불어서 좀 함께해 주시는 중국 쪽의 인플루언서분들 좀 함께해 주시는데요. 그분들도
이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원격을 통해서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님 팀은 XD 선수와 천수고 선수고요. 그리고 제니님 팀은 탄탄과 PDD 이 두 분이 함께 팀원이 돼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지금 준비가 됐고 바로 경기 속에 들어가서 승자가 누가 되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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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데도 강렬히 몸에 쏙 가려진 볼륨은 두 배로 거침없이 지친 굳이 보진 않지 넌지 Black 하면 Pink 우린 예쁘장한 Savage 원하던 대놓고 뺐지 너 뭐래도 칼로 무배기 두 손엔 가득한 Fat Chicks 궁금하면 해봐 Fact Check 눈높인 꼭대기 물 만난 물고기 좀 톡해 난 Toxic 유혹해 I'm Foxy 두 번 생각해 흔한 남들처럼 착한 척이 못하니까 착각하지 마 쉽게 웃어주는 건 날 위한 거야 아직은 잘 모르겠지 굳이 원하면 test me 넌 불 보듯이 뻔해 만만한 걸 원했다면 The way do I do what I hit you with that 뚜루뚜루 네, 이제 이 세팅 전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저희가요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저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날이에요. 오늘 두 분 리사님과 로제님과 함께 와 굉장히 영광스러운 날이거든요. 원래는 제가 이 거구에 저희도 이제 김지수라고 해설위원이 따로 계세요. 배구 전문 해설위원이 그분이나 하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랑 하니까 와 오늘 기분이 좀 남다릅니다. 이제 좀 떨리고 어떤 대결이 펼쳐질게 될지 모르고 기대도 많이 되고 역시 긍정의 에너지 항상 이 리사님과 항상 이제 뭐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로제님과 함께 하니까 이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예, 전 세계에서 좀 수많은 분들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을 또 해주실 텐데 리사님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경기 게임 네. 지켜보게 되니까 좀 어떠세요? 너무 떨려요 제가. 떨리죠. 저도 지금 떨렸어요. 진짜. 네, 너무 기대돼서 누가 이길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기서 보면은 저 제니님과 지수님의 그 1대라면 또 나름대로의 승부욕이 좀 게임 들어가면은 게임 근데 항상 죄송해요. 좋아요. 둘이 한 팀으로 하는 것밖에 못 봤거든요. 항상 이렇게 둘이 팀이었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정말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오늘도 그쵸. 되게 저한테도 재밌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날 것 같다. 끝까지 반전 그 예측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시작 전에 오늘 두 팀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님 팀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테테테테님과 지금 함께 팀을 이뤄서 펼치는데 저희 멤버들이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어요. 오늘 무슨 일이 날 것 같다는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어떠세요 지금 기분이? 마이크에 말해요. 뭔가 이게 다 같이 하는 거니까 뭔가 책임감이 들고 너무 떨리고요. 아까 애들이 반전이 있을 것 같다 했으니까 초반에 약간 어설프게 하다가 후반에 잘해보려고요. 근데 그거 이 말조차도 전략일 수 있어요. 이것도 전략이에요. 와, 걸렸다. 자, 그리고 옆에 이 떼떼떼님과는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번 작전을 준비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거는 영어 비밀. 비밀이에요. 그러면은 떼떼님은 좀 어떤 각오로 오늘 어떤 필사의 각오로 경기 임하실 건지 저희가 이제 또 긴박하게 긴급 회의로 진짜 꽁꽁 숨어 있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버텨내면서 살리고 점수를 확보하겠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작전. 자 그러면은 또 이렇게 해서 지금 두 분의 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지금 중국에서도요. 이 인플루언서 분이 오늘 또 인터뷰 참여하는 그 각오를 밝히기 위해서 준비가 좀 돼 있다고 합니다. 저희 온라인으로 좀 연결돼서 저희가 지금 진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你好。 천수고. 따자하오. 따자하오. 와
자, 오늘 이렇게 블랙핑크와 콜라보돼서 이 지순이가 같은 팀으로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어떠신지 소감 듣고 싶어요. 请问那个陈思狗，今天跟技术进行了一个队伍，然后呢可以进行游戏，您的感受如何呢？我现在是非常的激动，我又非常期待接下来的比赛。总的来说，就是我整个人非常兴奋，是一个开心的状态。 지금 매우 흥분되고 매우 엄청나게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앞으로의 지금 진행될 경기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 저랑 좀 똑같아요. 예, 중국에 계시지만 마음은 저랑 좀 똑같다라는 거. 예,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XDD님이 좀 계신데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선수예요. 배틀그라운드 페로 소속의 프로 선수로 지금 활약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도 인사 한번 좀 여쭤보고 그리고 오늘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首先陈思狗那边就是虽然你在中国，但是跟现在解说这边在韩国的心情是一样的，所以呢，希望今天你之后的比赛可以继续好好的进行。然后现在接下来是 XDD 选手，他现在是在 那个 Pero 战队，是个 非常有名的一个职业选手，现在想听一下 XDD 的选手的心情如何？안녕하세요。然后我的心情也是比较激动的，然后毕竟是也是第一次跟这样重量级的女团一起玩游戏，还是比较开心的这样。谢谢。 네, 저도 지금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으로 아무래도 처음으로 이렇게 매우 유명한 이제 아이돌 그룹 분들과 같이 게임을 하게 돼서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아, 기분 좋고 오늘 너무 즐겁다. 목소리가 좀 상기된 그런 느낌.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멋진 모습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에서 이제 경기 참가해 주신 분, 인플루언서 분들의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그럼 이어서 이제 제니 팀의 좀 각오가 좀 어떨지 그 부분도 저희가 질문을 좀 드려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니님, 와, 이렇게 여기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전 세계에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옆에 깨박이 제너럴 깨와 함께 하는데 오 어떠세요? 네. 오,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요? 와. 오, 그러면 옆에 있는 깨박이님, 자기 자신도 지키기 힘들 텐데 네네. 오늘 여기서 제니님을 살려서 승리까지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일단 엄청나게 부담감이 심하긴 하지만 제가 또 휴방하면서 이 컴퓨터가 어색해요. 지금 문명이랑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근데 죽을 것 같으면 제가 무조건 제 몸 사르지 않고 생활바지라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인분하고 갈게요. 네. 네. 무조건 최선을 다하겠다. 그것도 제니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제니님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깨박이님한테. 아, 저는 그러면 책임지고 숨어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멋진 활약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요, 이 중국 인플루언서 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스트리머로 좀 엄청난 활약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거든요. 예전 다른 게임에서 프로게이머 출신이라고 하고요. 지금 배틀그라운드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분입니다. 먼저 PDD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首先邀请一下在斗鱼非常火的一名主播，也是前职业选手，我们先和 PDD 老师打个招呼吧。 네. 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喂喂喂，能听到，能听到。 예, 인사도 프로게이머답게 정말 절도 있게 해주네요. 그러면은 오늘 경기를 하게 되거나 뭐 긴장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어떠신지 한 말씀 각오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今天要进行比赛，你现在紧张吗？想听一下你的觉悟。 我现在还好，因为我本来的定位就是负责这个后勤，所以就还好。不过我会全力以赴的。 너무 긴장한 편은 아닙니다. 저희 지금 역할은 서포터여서 지금 꼭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네, 서포팅을 열심히 하고 긴장은 하지 않습니다. 이야, 멋있어요. 서포팅하겠다. 네. 정말 좀 한마디 한마디 힘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귀엽고 유머러스함으로 이 도요티브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스트리머 탄탄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반갑고요. 오늘 함께 해 주신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那我们接下来我们见一下我们在斗鱼主播非常可爱的团团选手，今天要进行比赛，觉得现在心情怎么样呢？ Hello, hello, 我太激动了，我真的很开心。昨天晚上我激动的在床上蹬腿，今天的话我就争取一定要保护好Jenny，不让她受到任何的伤害。
지금 너무 떨리고 긴장됩니다. 어제 저녁에 침대에서도 네, 잠을 못 이뤘어요. 오늘 꼭 제니님을 잘 보호해서 네,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야, 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응원전부터 해서 굉장히 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오늘 경기가 좀 펼쳐지겠네요. 이렇게 해외 팬들의 그 응원을 받고 이제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리사님? 와, 뭔가 되게... 오. 다들 되게 에너지가 넘치죠, 엄청 넘치죠. 네, 그리고 막 다 막 되게 서포트 해주려고 되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 이 응원의 메시지 받으면 네. 더 열심히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막 하는 그런 장면들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 그리고 예, 로제님은? 네, 그냥 뭔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되게 웅장한 그런 느낌. 엄청난 게임이 펼쳐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셔야 되거든요. 이제 곧 첫 번째 라운드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네. 예, 여기서 응원하는 팀원에게 한 말씀 먼저 리사님부터. 아 네. You guys can do it.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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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로제님도. 오케이.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와, 이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자 이제 경기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팀 간의 대결, 과연 어떤 승부들이 펼쳐지게 될지, 그리고 한국과 이 중국의 인플루언서분들 하나가 돼서 이제 경기를 펼치거든요. 경기 준비 끝났나요? 첫 번째 라운드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K-POP 대표 그룹 블랙핑크와 함께하는 펍지 블랙핑크 스쿼드 업 라이브 중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의 최민준이고요. 신정민, 김지수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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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네.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지수보이 해설 소원 성취하셨어요. 제가 부모님께서 김지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전 굉장히 어렸을 때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여자 이름 같다. 하지만 어머니, 아버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태어나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아래쪽에서도 블랙핑크 여러분께서 또 박수를 보내주셨는데 네. 신정민 해설도 오늘 경기 기대되시죠? 왜 이렇게 웃고 있어? 원래 웃는 상이에요? 저는 태어나서 오늘 가장 많이 웃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직도 이 남아있는 시간에 더 많이 웃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살아있길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까지 생존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굉장히 재밌는 룰로 진행이 되는데 15분 동안 1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남아있는 인원이 굉장히 중요한 매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제니 그리고 지수 이 두 여왕님을 각각 지켜야 되는 그런 미션을 가진 수많은 스트리머와 그리고 또 BJ 여러분들께서 어떤 경기력을 펼쳐주실지 그래서 점수가 좀 더 많은 팀들이 승리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총 41점 최대로 가져갈 수 있지만 모두 지켜내긴 어렵고 특히 여왕을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전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먼저 쓰러뜨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지켜주는 플레이를 얼마나 잘해주느냐. 그래서 각각의 팀에 그래도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이 선수들이 그 공수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지수 선수와 또 제니 선수가 끊기게 됐을 때는 지켜주러 가야 되거든요. 그럼요. 가까운 위치에서 빠르게 백업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 스트리머와 BJ들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쪽의 인플루언서들도 있고 네. 엄청난 선수들도 등장을 하거든요. 현재 이제 프로 e스포츠, 배그 e스포츠에 뛰고 있는 선수들이 들어왔는데 면면을 보는데 굉장히 화려한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기력이 펼쳐질지 또 BJ들이 여왕님들을 잘 지켜줄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에란겔에서 두 개의 매치가 진행될 예정인데 15분 안에 가장 많은 생존자가 있는 팀에게 승리가 주어지게 되고 승리팀에게는 만 G코인이 또 따로 전달이 될 예정인데 만 G코인 정도면 인게임 내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요? 인게임 내에서 블랙핑크 메가번드 요거 한 세트를 통째로 살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겠죠. 저는 오늘 사고 왔습니다. 풀 세트를 사고 왔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네. 어필은 기가 막히게 해요. 위풍당당해요. 네. 네, 오늘을 위해서 정말 많은 걸 준비해온 지수보의 해설이거든요. 저는 같이 e스포츠 중계라고 했지만 네. 최근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계속 웃고 항상 열심히 해야지만 조금 더 열심히 했죠. 네, 오늘은 영혼을 갈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멋진 경기. 이 멘트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에 영혼이 실려있는 지수보이 해설의 멘트를 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 지수보이 해설은 사실 지구상에서 지금 제일 부러운 남자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뜨뜨 선수와 또 지수님이 같이 이렇게 팀을 이뤄서 오늘 네. 플레이를 하게 될 텐데 뭐 경기 전에 이 두 선수가 나눴던 그런 전략들 네. 이런 게 좀 어떻게 최종적으로 딱 결정이 될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선봉장에 서서 그렇죠. 물어뜯을지 아니면 숨어 있을지. 네. 이게 32대 32 소대 전투기 때문에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커뮤니케이션들 그리고 또 경기 외곽 쪽에서 응원하는 그런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한데 또 리사, 로제 이런 분들께서 화이팅하면은 진짜 힘이 나거든요. 총알 날라와도 웃으면서 맞을 수 있어요. 예. 뭐야? 네. 예. 총알 날라오면 내가 괜히 지수 이렇게 막아주면서 이렇게. 경기 준비 끝났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매치. 자, 펍지 블랙피크 스쿼드 라이브 중계. 첫 번째 매치인데요. 에란겔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매치 시작합니다. 지수 선수의 승리잖아요. 그리고 다른 선수들은 굉장히 구분이 편하게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또 제니 선수까지 같이 있는데 야, 이 근처에 모이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모든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일단 공룡 코스튬이 주변에 많이 널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왕 캐릭터와는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누군지 한눈에 굉장히 좀 빨리 뜨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고요. 각각의 또 이렇게 팀 구성 자체를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렇게 눈에 띄게 이 의상을 착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중계하는 것도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리고 이거 약간 전략인가요? 네. 네. 아까는 또 그리고 깨박 선수는 경기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주먹으로 계속 맞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패치를 통해서 블랙핑크 예 스킨이 비행기 꼬리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거 이번 블랙핑크 스킨에는 낙하산 스킨이 포함되어 있어서 낙하산을 펼치면은 거기에 블랙핑크 멤버들 사진이 내내 꽉 무조건 사십시오 여러분들. 이야. 어디 홍보팀에서 나오셨나요? 제가 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제 영혼을 빼앗겼어요. 비행기 동선은 이제 강남 시작점에서 호칭키를 지나 노보까지 가는데 첫 자기장 동선이 오묘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사실상 좀 빠르게 첫 자기장을 보고 나서 이제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밀리터리 베이스라고 판단을 하는 많은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왕님과 함께 호위를 좀 나서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리를 사이에 두고 이게 소대 전투가 크게 좀 일어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장이 될 수 있는 블루 팀 그리고 레드 팀 입장에서는 좀 더 지키는 플레이가 가능해질 수 있는 위치나. 자기장의 위치 그리고 15분 세팅으로 돼 있는 자기장이잖아요. 아, 그렇죠.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파밍의 속도 이런 것도 기존과는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블루팀은 왼쪽 다리 페리피어 근처에 일부 떨어지고 노보 쪽으로 일부 떨어졌는데 레드팀은 거의 대부분이 밀리터리 베이스 안으로 낙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여왕님들을 네. 지키기 위한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죠. 자, 뜨뜨가 그래도 최전방에 서서 예 블랙핑크 지수님을 지키려는 자 낙하산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낙하산 저거 블랙핑크 낙하산입니다. 네. 다르죠, 다르죠? 아, 달라요, 달라요. 지수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일단 빠르게 좀 파밍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여왕님께서 문을 여셨고요. 자, 네. 2레벨. 지금 가방도 저렇게 보면은 리사. 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총기도 보면은 멤버들 얼굴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아, 이름이. 네. 자, 근데 지수 팀이 지금 제니 팀을 초반부터 둘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빠르게 좀 정리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약간 산계에서 드랍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위치들에서 빠르게 백업해줄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자 지수 팀이 이 미니맵 상으로 핑크 팀이고요. 제니 팀이 미니맵 상의 블루 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엠블렘을 보시면 약간 명암이 다르죠. 자, 근데 제니 파밍까지 되어 뒤에서 갖다 주고 있어요 총을. 역시 여왕님한테 네. 이제 모두가 계속해서 충성하면서 아이템을 배달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근데 사실 지금과 같은 룰에서는 여왕님을 잘 챙겨주는 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네, 옆에서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밍을 빠르게 해서 이동할 수 있는 이 타이밍을 제공하는 거. 오, 저 제니 팀의 두 명의 결혼이 또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 네 순식간에 네 명이 아웃이 됐죠. 원래 또 여왕님 그 궁전에 진입하기 이전에 기사들이 막 그 앞에서 네. 성문 앞에서 계속해서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 깨박이가 이, 직접 호위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거기 이톨 선수가 있고. 발소리 날 텐데요. 이톨은 근데 BJ들 중에서도 무력이 높기로 소문난 여성 BJ인데 뜨뜨 위험해요. 네. 아 뜨뜨가 먼저 잡히면 이것도 큰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호위 기사 중에서도 가장 최고급 기사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발소리 다 듣고 있는 이토리입니다. 네. 예,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호위 기사 옆으로 오거든요. 선생님 문이 열리며 몰라요. 그래도 수고하십니다. 지수 팀의 호위 기사가. 그리고 그 뒤에 지수님도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네. 자 이거 공시에 잡으러 가요. 지수가 열심히 지수 나의 호위 기사는 어디 가? 무릎 꿇렸어요. 무릎 꿇렸어요. 네. 아, 어디 있느냐? 네. 나의 호위 기사를 잡은.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게 숨지 않았어요. 지수 선수는 숨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용맹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맞습니다. 엄청나네요. 포지션을 딱 보고 이제 진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렇죠. 지금 총기 구성도 아니다. 그냥 집안에서 전투해서 내가 그냥 다 잡아버리겠다라는 마인드였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선택. 지수 선수 이름이 지혜로울 지혜, 빼어낼 수예요. 대단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름대로 오늘, 하는 거죠? 오늘 아주 그 한자풀이까지 다 알게 생겼어요. 아, 그럼요. 네. 자, 그리고 깨박 선수가 계속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제니 선수를 좀 호위하고 있고요. 예, 가방도 한번 주는 게 어떨까? 아, 가방은 내가 들겠다. 오. 네. 여왕님은 최소한의 무기만 드세요. 거의 짐꾼인데요. 이거 잘 좀 케어해주고 있는 거. 아, 좋아요. 짐을 매게 했나요? 여왕님께? 감히 제니님에게? 네. 아니면 그거 아닙니까? 날 보호해주세요. 자, 일단 차량도. 어쨌든 최소한의 구명 장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가방을 좀 넘겨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차량을 타긴 타야 되는데 네. 이게 강력한 호위기사였던 뜨뜨 선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차량이 타야 되고 누굴 따라가야 되는지 이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나다 싶으면 내려야 되거든요. 네. 눈 마주치면 내려야죠. 자,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니 팀은 외곽 쪽에 또 떨어졌기 때문에 네. 자기장 데미지를 좀 받고 있고요. 중앙 집결을 하고 있는 지수팀이 현재 인원은 훨씬 더 많습니다. 각각의 여왕님들이 살아있잖아요. 그 이 상황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거 전략적인 선택이긴 한데 자, 여기서 사용키를 깨박이! 해상 침투를 하겠다. 여왕님을 모시고 액티비티하게 네. 과장을 좀 보태면 요트를 사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옮길 수 있는 이동 수단이죠. 네. 자, 그리고 지수 팀의 차량 쪽으로 수류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에서는 좀 과열 현상의 교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깨박이 선수와 제니 선수는 유유히 일단 들어가는 걸 신경 쓰고 있거든요. 페리피어 쪽에서 보트를 구해서 일단 들어와 주고 있고 아직까지 뚫기 어려워 보이는 쪽은 지수 팀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앞쪽에서 땅을 먹어주고 있는 다른 팀원들 때문에 지수 선수 굉장히 안전하게 진입 중이에요. 와, 지금 뭐 엑스레프트 선수인가요? 네. 중국 쪽에 프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가 지금 다 잡고 있어요. 자, 엑스레프트 선수가 호위무사 역할 제대로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엑스레프트 선수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그 이벤트 매치에 딱 어울리는 만큼의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메인 총기를 지금 토미건을 쓰고 있습니다. 아, 이런 센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야 좀 더 재밌게 이 경기가 좀 풀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요. 토미건에 펌프 샷건을 좀 들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UAG 안전하게 탑승해서 악한 네. 선수가 또 이런 거 잡히거든요. VIP 호송 전문은 악한 선수예요. 예전엔 네. 에어포스 1을 몰았었는데 네. 지금 지상으로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잘 맡아서 해주네요. 지금 제니 팀이 인원수에서 좀 많이 밀리기 때문에 일발력전을 노리려면 제니를 지키면서 지수를 잡아야 돼요. 아니 지금 뭐 거북손 따고 있나요? 야 이거 진짜. 아니 깨방이 근데 여왕님은 험한 네. 절벽이나 바위 이런 쪽에 아니 뭐 혼자 올드보이 치고 아니에요. 있어요.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네. 일당백으로 다 들고 들어와라. 일자로 그냥 다 밀어주겠다. 약간 그런 거네요. 호위 행렬이 네. 너무 화려하다 보면 아 저게 VIP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걸어가자. 아유. 예 정말 허름한 길을 좀 네.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네. 아예 포위망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런 루트로 안내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 깨박이 선수가
제니님을 제외하고 모두를 버렸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은 저 둘이 제일 마지막에 죽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깨박이 선수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서 제니님을 호위하지 않는. 그리고 오토바이를 구해왔어요. 상용 오토바이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옹기종기 모였다가 나중에 전열이 좀 가다듬어지면 그때 나가겠다. 어쨌든 근데 스코어 자체는 30대 16이거든요. 이게 맞죠? 이게 맞죠? 이거죠? 준비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가 콘서트장이죠. 블랙핑크 in your area. 아, 왜냐면 저희가 흥이 나네요. 흥이 납니다. 아, 좋아요. 이거죠, 이거. 네. 자, 그리고 실제로 팀 이모트에 합류하면은 노래도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제부터 깨박이에 확실한 방어가 나오지. 자, 호위에서 드렁크 도그 도읍지가 지수팀의 도읍지가 다 풀어먹고 있어요. 두 명 또 잘렸어요. 코앞에 왔는데요, 이거.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한 전투입니다. 냄새 맡았습니다. 네. 이도저도 못하고 있죠. 이러면 깨박이! 깨박이! 제니 도망가! 제니 도망가세요! 제니! 차라리 떨어지세요! 바다로 들어가서 도망가세요! 누구야? 밍밍이! 여기 왜 있어? 밍밍! 아니 밍밍이 제니를 잡았어요! PC에 그러니까 중국 프로리그 현재 1등을 달리고 있는 어마무시한 선수가 제니를 노렸어요! 이거는 뭐 웬만한 모피하거든요. 네. 호위 기사의 플랜 자체가 망했습니다. 근데 깨박 선수가 제니 선수를 지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물자를 준비했지만 헬멧도 없이 아이언 사이트로 호위 무사 역할을 하는 건 좀 무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제니 선수를 막 타친 게 토르코리아예요. 그랬더니 바로 응징했거든요. 너가 죽였어? 아군에서 응징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막아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아직 그래도 경기는 끝나지 않았고 맞습니다. 8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8명의 8인의 기사가 최후의 8인!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왕님이 갔는데 8인의 기사가 무슨 소용입니까? 30대 6이에요. 그래도 어떻게든 지켜내서 혹시라도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 정말 든든한 아군들을 데리고 있다라는 무언가 좀 남는 게 있거든요. 네, 지수님도 지금쯤은 한번 진격을 할... 그렇죠. 타이밍 아닐까요? 여왕님께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기 위해서 지수 선수도 한 1킬 정도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가장 먼 위치에 계세요. 아, 그렇죠. 네. 진짜 악한 선수가 또 VIP 고요를 어떻게 쓰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한 명만 남아있는데요. 페리피어 자기장을 맡고 있습니다. 시간 문제죠. 이 섬 안에서 혼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니팀 여기까지인가요? 30대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사고가 속출하고 있지만 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걸렸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경기가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끝까지 한번 버텨보고는 있습니다. 버텨야 됩니다. 좀 더 오랜 시간을 버텨야 돼요. 네. 블랙핑크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저희 조금 1초라도 더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기장 끝날 때까지 버텨주세요. 자, 그런데 보트를 구해서 지금 다가가고 아니야, 있는 거죠? 아니야, 그 플랜은 이건 반칙입니다. 네. 네. 자, 구급상자 쓰면서 이거 버텨야 돼요. 이렇게 잡으러 가요. 맞아봐야 됩니다. 네. 맞아봐야 돼요. 여기서 마무리 지으러 왔어요. 이쪽에서 자. 최고의 기사. 첫 번째 매치가 마무리됐습니다. 지수팀의 승리였습니다. 저는 두 선수를 기억할 겁니다. 토르코리아, 모토케이, 제니 선수를 잡은 선수와 막타를 친 선수 두 명. 일단은 지수팀 정말 잘 지켰죠. 뜨뜻 선수를 잃었지만 전체적으로 지수 선수를 지킬 수 있는 구도를 잘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악한 선수가 일단 그런 호위 역할을 굉장히 잘해요. 그렇죠. 경기가 끝날 때까지 막 마지막처럼 계속해서 버텨주면서 계속해서 호위를 해줬는데 역시 이 전략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그 운전을 했던 악한 선수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블랙핑크 지수님이랑 한 차에 타봤다. 너무 부러운데요? 그렇죠. 자랑할 수 있죠. 제니팀 내가 망하겠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치가 마무리됐는데 이벤트성 매치인데 실제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깨박이가 제1호위 기사로 나서서 좀 허름한 루트로 가서 약간 팀의 방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루트 자체는 좋았는데 나머지 인원들이 한 대 뭉치지 못해서 수비벽이 한 번에 뚫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매치가 마무리됐는데요. 두 번째 매치도 곧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배치 들어가기 전에 응원석 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와, 진짜 재밌었죠?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저희를 경기할 때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리사님 너무 재밌다고 여기서 이모도 치는 장면 보고 따라추면서 막 즐겁게 저희 보냈는데 너무 경쟁적인 일방적이었지만 정말 재밌는 장면. 그리고 아까 전에는 로제님께서는 컴퓨터 사러 간다고. 네, 신기하게 되겠다 오늘. 진짜 컴퓨터 사러 가야 될 것 같고 네. 방금 진짜 영화 본 것만큼 재밌었어요. 예. 역시 전에 반전. 역시 반전이 나왔고 위에서 떨어진 물 속에서 막 이렇게 헤매면서 그 바위 쪽 가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정말 길려고. 근데 막 안에서 춤추고 있고. 춤추고 분위기 좋은 팀은 여유도 있고. 진짜 너무 대박 경기가 좀 나왔습니다. 일방적으로 화끈한 경기들이 좀 재밌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지수 팀이 승리를 따냈고 이렇게 되면 1대 0 상황이 좀 됐거든요. 자 그러면요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야 될 텐데 먼저 이제 뜨뜨님과 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뜨뜨님. 아, 네네. 네. 아니 혼자 죽었어요. 아니 다른 팀원들 다 살았는데 아니 지금 마지막에 한 서른 분이 살아계셨거든요. 아, 뜨뜨만 먼저 갔어요. 아 이게 약간 변명을 하자면 예. 정말 소리가 1도 안 들립니다. 아니 이게 바로 옆에 있는데 소리가 진짜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제 먼저 누워가지고 관전으로 약간 코칭을 해드리는. 아 그래요? 네네. 그 사실상 여왕의 뜨뜨를 지킨 거예요. 아니 지수님이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아 진짜 와. 멋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예. 키가 줄어드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눈도 없이 달려갔는데 이미 떠났죠. 그는 갔더라고요. 표정이 진짜였어요. 이 진짜 표정이 진짜 진짜 프로 게이머인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지하게 몰입한 저 표정. 와 집중력의 표정. 오늘 뭐 이 정도라면 이 두 번째 라운드에서도 압승을 거두면서 오늘 진정한 승자의 면모를 보여줄 것 같은데 이 승리 비결이 있다면요? 춤 아닐까요? 이야 경기내에서 춤을 춰서 이 팀원들의 사기를 제가 네. 올려주고. 팀원들이 그 흥에 겨워서 막 쏘더라고요. 네. 진짜 저희가 놀란 게 단체 군무 네. 그 안에 집에 모여가지고 앞에서 지수님과 함께 그 이모들 춤 장면에서 진짜 예예 여기도 따라했어요. 예. 와 진짜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추고 싶었는데 길이 막혀서 못 올라갔어요. 이야 그래요. 그러면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아쉽게 패배한 제니 팀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면요. 아 되게 조금 제가 이렇게 살짝 봤을 때 되게 안타까운 장면을 본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집에 잘 숨어있길.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제니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니님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아 제니님 네. 그 바위에 네. 깨박이 뒤에서 숨어있는 그 작전 네 그때 그 심정이 어떠셨어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아, 그래요? 딱 제가 숨어있으니까 팀원분들이 다 몰렸거든요. 그래서 다음 판에는 빨리 저를 찾아서 와주시길 바랍니다. 와, 그래요? 저희 팀원이 한 판에 움직여봅시다. 네. 그 팀원이 좀 많은 쪽에 가서 그렇게 숨어 계셨으면은 지킬 수 있는 멤버들이 좀 있었을 텐데. 근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죠? 많이 어디로 오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누구한테요? 그냥 여기 보이스로. 아 그래요? 이쪽으로 가고 여왕 따로 오라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네. 좀 더 소통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팀원분들. 네, 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깨박이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깨박이님 정말 기적의 오더가 나왔습니다. 네네네. 네 거기서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이 수많은 적들이 왔을 때 몸을 던지면서 바로 사라졌어요. 네 지금 일단 오리배를 타고 저희 둘은 이렇게 간신히 왔는데 바위에 지금 바위기만 딱 붙어 있었지만 아쉽게 팀원들 오히려 와가지고 전 죽은 것 같거든요. 이게 오토바이랑 차가 많아가지고 처음부터 아예 뭉쳐서 하면은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초반에. 네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네 그러면 팀원들에게 오늘 경기 두 번째는 좀 이겨야 되잖아요. 네네. 어떻게 경기 펼치다라고 오더를 한번 내려주시죠. 일단 상황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게 저는 에란길이니까 가운데 로족에서 저희 팀이 같이 만나가지고. 좀 제니님 지키면서 한번 역전승으로 야무지게 해보도록 할게요.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제니 팀 파이팅! 파이팅! 아 지금 좀 전 세계 그리고도 이제 한국, 중국 내에서 많은 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들어온 이야기들 댓글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실시간 댓글로 좀 하는데요. 보면은
와,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이 좀 있어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질문을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리사님과 로제님에게 도유티비 푸푸더 쩡포님이 보내준 질문이에요. 오늘 도유티비 인기 스트리머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어떤 심정이었는지 궁금해요라고 지금 보내주셨거든요. 이 직접 플레이는 하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이 느낌을 네. 받고 계시잖아요. 네. 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너무 재밌고 정말 보는 내내 되게 저도 심장이 떨리고 오.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와 어떡해 막 이렇게 되게 네, 긴장이 되고요. 네. 리얼한 플레이백이었어요? 아 어떡해! 너무 떨리고 막 깜짝깜짝 놀라고 막 네. 네. 저 진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영화 보듯이 몰입을 했어요. 이렇게 게 아, 그러니까 거의 영화랑 비슷하구나. 내리는 순간부터. 네. 그리고 아 막 진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앵글들이 네. 막 너무너무 막 잘 보이고 아,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오. 당장 지금 컴퓨터를 사러 가요. 컴퓨터 사러 가서 지금 바로 즐기고 거기다가 이 블랙핑크 콜라보 그 스킨 딱 그러니까, 입고 그게 이모트 춤 추고 너무 멋있어요. 그 막 요트 같은 뭐야 그 젯스키 같은 거 타고 있을 때 뭔가 진짜 멋있어 보여. 뮤직비디오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뭔가 뭔가 다음 컴백에 뭔가 이렇게 좀 아이디어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이야. 너무 멋있어요. 닭하산 닭하산 위에서 그리고 막 의상도 너무 의상도. 예쁘잖아요. 근데 그래서 막 쫑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멋있어요. 와! 게이머가 되고 싶어요. 오! 진짜 저는 아까 전에 리사님께서 여기서 가방을 딱 맨날 리사 가방. 맞아요. 너무 맞아요. 귀엽고 맞아요.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좋아했어요. 언니 고마워. 네. 리사 가방 매줘서 고마워. 예, 매고 딱 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팀원들의 그 뭔가 좀 분위기까지 몰아주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재밌었고요. 자, 이어서 아프리카 TV 유저분의 응원 메시지 보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역사상 이건 레전드 방송이다. 지수 화이팅이라고 지금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응원해 주신 분도 계시고 도유TV에서는 제니 콜라보 스킨 입고 경기 들어가면 필승이지. 제니 화이팅이라는 메시지를 중국 현지에서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댓글을 보내주고 계신 저희가 전부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하나하나 전달해서요. 이 세계 각국의 팬분들의 그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블랙핑크와 함께하는 스쿼드 라이브를 기념해서 저 한국과 중국 뭐 이제 다양한 이벤트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블랙핑크와 펍지 배틀그라운드 주제로 그림을 그려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또 신청을 해주고 계시니까 이따 오늘 매치 팀의 승자가 나중에 추첨을 통해서 여기 최고의 작품을 뽑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해요. 이번에 아까 전 제니님이 너무 이렇게 빠르게 좀 아웃돼가지고 뭐 제대로 못 보여줬는데 응원의 메시지 한번. 언니 할 수 있어요. 언니 화이팅! 긴장하지 말고. 아까 내가 더 긴장했어 진짜. 마음 편히. 언니 잘할 수 있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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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 과연 이번에 반전의 드라마가 나오게 될지 두 번째 라운드 중계석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멤버들끼리의 사이가 워낙 돈독한데 네. 그런 걸 바로 근처에서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뿌듯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밑에가 이제 중계석인 줄 알았어요. 네, 조금 더 가까이서 이제 그 선수들의 경기력을 직접 목도하기 위해서 좀 더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멀긴 하지만 선수들의 열정 그리고 승부욕이 느껴졌습니다. 아까 리허설 전에 네. 제니님과 지수님이 이제 막 세팅을 좀 하고 계셨잖아요. 네네. 혹시라도 세팅 어려우시면 본인이 하겠다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요청도 있어서 없었는데 그 요청이 끝까지 없었던 게 지수 해설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거죠. 다행히 아니 뭐 해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좀 네. 울진 마시고요. 네. 아까 전에 또 이제 제니님을 잡은 인원이 토르코리아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하루만 미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정말 아끼는 BJ이고 네, 정말 네. 잘하는 BJ인데 오늘 하루만 미워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매치의 경기 결과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일방적인 결과였어요, 첫 매치는. 그렇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네. 여왕 생존 성공도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누가 죽었죠? 그건 비밀. 네. 일단 첫 번째 매치는 40대 0으로 지스팀이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 여기서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곧바로 또 두 번째 매치가 진행이 되고 그 경기에서 또 제니팀 또 승리를 거둘 수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낙하산 스킨도 그랬고 가방, 네. 헬멧까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총기에도 여러 가지 좀 디테일이 살아있나요? 그렇습니다. 뭐 스크스 같은 경우에는 멤버들의 이름 한자 한자가 다 새겨져 있고요. 멤버별로 또 세트가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풀세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멤버다 싶으면은 그런 개인 세트를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오호, 네. 네. 하지만 지수부에서는 풀세트로. 풀세트가 짱이죠. 네. 아 그렇죠. 오늘은 지수, 오늘은 로제, 오늘은 리사, 오늘은 제니 이런 느낌으로다가 월화수목 예, 요일 남아가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예. 네네. 블랙핑크 그 후라이팬도 있어요. 아, 네. 이게 또 나오잖아요. 핑크색입니다. 핑크색. 네, 던지는 그리고 거. 게임 안에서 이제 보급 상자가 떨어지는데 원래는 이제 빨간 상자잖아요. 네. 빨간색, 파란색인데 블랙핑크 버전에 맞습니다. 예, 핑크색 보급 상자가 내려옵니다. 이게 그거 아닌가요? 좀 비켜보세요. 저 뒤에 이 여기 이 보급 상자. 아 여기 현장에 있어요. 저기 있네요. 저기 있네요. 네. 실제랑 똑같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저게 네. 이 CG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만들어진. 오, 예.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로 인게임이랑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블랙핑크 버전입니다. 그리고 현재 배틀그라운드는 무료로 체험이 가능해요. 맞아요.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직접 경험해 보시고 인게임에 들어가시면 훨씬 더 흥미롭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블랙핑크와 함께하는 스쿼드업 라이브뿐만 아니라 스킨도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치도 역시 에란겔에서 진행이 되는데 첫 매치에 자기장은 사실 소화하기가 쉽진 않았던 경우였어요. 네, 그래서 뭐 깨박이 선수가 이제 얘기했었죠. 로족 쪽에서 뭉쳐서 연결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장이 또 어느 쪽에 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깨박이 선수의 그 드랍 포인트를 잘 봤다가 그쪽으로 좀 따라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야지 상계가 돼서 하나하나 각개급파 당하면 나중에 합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외곽 쪽으로부터 들어왔지만 결국 안으로 들어오는데도 좀 문제가 있었으니까 너무 여러 포인트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신정민 해설 이야기처럼 한 포인트에 좀 떨어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뜻뜻 선수와 깨박 선수도 사운드 플레이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라 옆에 제니님과 이게 지수님이 있는데 심장이 떨려서 이게 그쵸? 뭐 사운드 플레이가 되겠습니까? 이게 심장 박동 소리가 너무 크면 귀에 울리거든요. 저는 아직도 지금 귀에 울려요. 네, 멀리 있긴 하지만 네. 지금 계속 두근거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저 선수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네. 제니님과 지수님께 응원의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오 좋다. 마이크 내려놓겠습니다. 네. 오래오래 살아남으시고요. 늘 예 신곡 나올 때마다 스트리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밤 잘 때마다 24시간 돌려놓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출근길에 블랙핑크 노래만 들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시고 댁내 평안하시길 빌겠습니다. 블랙핑크 화이팅입니다. 야, 잘... 아 누가 보면은 대본을 네네. 써온 줄 알겠는데 지수님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하잖아요. 네. 현장에서도 네. 블랙핑크 분들을 굉장히 지금 좋아하고 계세요. 네. 웃으면서 네네. 네, 이렇게 멘트를 잘해주시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저렇게 숨도 안 쉬고 말을 계속하지? 그러니까요. 이날을 위해서 하고. 정말 많이 준비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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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실 좋아하는 노래 딱히 꼽으라고 하면은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도 그 중에 몇 곡 좀 뽑아주신다면 블랙핑크 노래 중에 요새는 러브씩 걸. 저 너무 좋아요. 네. 아니, 바로 틀어주세요. 어때요? 저희가 아파 보이면은 아 진짜 아파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아파 보여요. 요즘 외롭기도 하잖아요. 아 네. 그럼요. 사랑에 아파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걸 떠나서 이 노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도 계속 좀 반복적으로 많이 듣는. 아니 아까도 사실 저희 대기 시간에 네. 블랙핑크 여러분의 그 뮤직비디오 계속 나오잖아요. 러브 시거를 계속 틀더라고요. 아니. 따라 부르더라고요. 아, 저 정말 많이 듣는 노래라서 네. 네, 저 따라 부를 수 있죠. 아니 처음 봤어요 저는. 아 제가 원래 평소에는 잘 이렇게 노래를 잘 안 부르는데 네. 여기 나올 때마다 이건 참을 수가 없죠. 아 너무 좋아. 이게... 아 우리 성공했어. 네, 우리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정말 잘했다. 네. 오늘 또 이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네. 예, 마지막처럼 뭐 이런 것들 굉장한 이런 것들 수많은 명곡들 휘파람. 이런 것들 계속해서 네. 다 듣고 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화제가 되는 영상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 헬륨 가스 먹고 한번 해주세요. 안녕 나는 지수야 헬륨 가스 먹었더니 요렇게 그런 것들 블핑하우스 이런 것들 다 보고 왔거든요 제가. 아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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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이 좀 그리고 또 해서. 배틀그라운드에는 솔로 모드가 있어요. 네. 예. 빛나는 솔로 여기서
어떤 배틀그라운드와의 뭐... 어떤 배틀그라운드 네. 블랙핑크와의 연결고리 이런 것들 네.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겠죠? 저희가 네? 절대 시간을 끌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정말 필요한 정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콜라보들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1차로 그럼요. 끝나면 안 됩니다. 네. 2차, 3차 계속 죽을 때까지 예. 네. 제가 한 80세 될 때까지 블랙핑크가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가능할 겁니다. 네. 얼마 안 남았거든요. 80세까지. 아, 그럼요. 그런 것도 그렇지만 영원할 겁니다. 네. 100세 시대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경기 준비 끝났대요. 두 번째 매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명예의 전당이죠. 아이, 그럼요. 스테이지예요, 스테이지. 네. 아, 진짜 소닉스에겐 미안하지만 소닉스의 로고가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블랙핑크뿐이에요. 네. 네. 자, 이 노래가 바로 심정민의 소리. 너무 사랑하는. 아, 그렇습니다. 정말 평소에 많이 즐겨 듣던 노래가 나오니까 또 느낌이 좀 다르네요. 네. 또 같이 현장에서 그냥 파티지. 뭐 경기가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지금 이 기다리는 40초가 더 중요할 거예요, 아마.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밑에다가 또 블랙핑크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요새 또 스프레이 기능이 추가됐는데 그런 블랙핑크 스킨을 사게 되면 저 밑에 블랙핑크 저 글자를 새길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핑크색으로.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또 제니 선수가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본인들의 호위 기사들의 군무 칼군무를 보고 있어요. 장관입니다. 장관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깨박 선수는 헬멧 좀 썼으면 좋겠어요. 이번 매치에서는. 네. 네. 장비를 좀 더 잘 파밍을 해서 제니 선수를 챙겨준다고 이것저것 또 주는 것 같기도 했었는데 같이 잘 챙겨서 이번 매치 승리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니 팀 대 지수 팀의 두 번째 매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블랙핑크 is here. 네. 몰입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럼요. 네. 그리고 로즈옥이 걸려 있습니다. 오. 초반에 그 오더를 잘 수행하는 것도 제니 팀에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제너럴 게임의 메인 오더 한번. 예, 이번 매치만큼은 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깨박이 선수가 저희가 장난삼아 이렇게 놀리기는 했지만 정말 대회에서 보여준 게 많은 BJ이다 보니까 승부차적인 요소도 한번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제니 팀의 제너럴 게예요. 아, 그렇죠. 아, 제제. 네. 제제입니다. 오, 네. 뭔가 라임이 좀 아, 이 요요 낙하산입니다. 요 낙하산. 오늘 정말 많은 걸 보여드리네요. 네, 이건 끈도 핑크색이에요. 네. 그렇네요. 자, 강남 쪽에 일단 안착했습니다. 지수 선수. 아, 너무 잘 어울려요. 돌집에 들어가시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예의가 있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꼬리가 길면 안 되거든요. 문을 닫고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또 아이템 중에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화염병이 있습니다. 화염병 뿌리면 불장난이죠. 우리 사랑은 불장난. 나 리드샷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또 뚜루뚜루뚜루 리드샷을 뚜루뚜루뚜루. 예. 어쨌든 지금 한국과 강남에 나눠서 파밍을 좀 하고 있는데 네. 핑크색의 지수팀 일부는 자키에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블루팀 제니팀 일부는 로조게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약간 나눠지는 그런 포지션이긴 한데요. 이렇게 되면 구도상 좀 더 그 로조게 있는 본대만 잘 합류가 된다면 잘 버티면서 승리를 한번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지수 선수는 헬멧과 조끼를 확보한 상태고요. 제니 선수는 이제 가방과 스카를 들고 있는데 아직 탄도 없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총알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이제 갖다 줘야 될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근처에 헬멧이 있었어요. 네, 여왕님께서 이제 헤어스타일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 줍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아하. 안전을 위해서는 그럼요. 예, 무조건 헬멧 쓰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덥더라도 조끼도 챙겨야 되고요. 이왕이면 3레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아마 나오면 다 넘겨줄 겁니다. 여기 먼저 대력이 네.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래도 팀원들이 잘 이렇게 끌어주네요. 자, 그런데 일단 가방까지 좀 메고 있고요. 이거 네. 누구죠? 센스인데 걸뽀네요. 걸뽀. 네. 걸뽀. 역시 센스. 그렇죠.
자, 일단 강북 쪽에 남아 있고요. 이제 자기장이 조금씩 좁혀 들어오곤 있습니다. 네. 뭘 주려는 거죠? 일단 가방. 오~ 아, 블랙핑크 가방을 메라. 아~ 야, 역시 여왕님은 여왕님의 격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제니 가방을 줬어요. 아, 그렇죠. 가방 바꿨고요. 기왕이면 헬멧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탄을 조금 더 수급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헬멧도. 네, 근데 이거 2레벨 헬멧이라서 1레벨 이게 낫겠네요. 예, 1레벨 헬멧을 벗어주는 건 역적이죠. 네. 역적입니다. 내부에 예, 적이 있어. 반역입니다. 네. 자, 깨박이 선수와 근처에 또 위치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좀 잘 지켜주면서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1세트에서도 나왔지만 매복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처에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명 수피가 접근하는데요. 오, 네. 수피 선수도 굉장히 좀 아프리카 내에서는 영향력 있고 공격력 있는 그런 여성 BJ거든요. 조심해야 네. 됩니다. 자, 제니 선수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수류탄도 하나 갖고 있고요. 탄도 수급하고 있습니다. 두리번. 아, 수피 많이 끝나자마자 알로 한마디적이에요. 그리고 화염병까지 불장난. 갑자기 트롯으로 바뀌는데. 네. 이 날아가는 그 궤적의 흐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일단은 확실히 안 지켰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근처에 이톨 선수가 있어요. 자, 수피를 노려주고 있죠. 이번에는 수비가 되지 않을까요? 엎드려 있는 거. 엎드려 있는 거. 이톨. 이톨이 잡아냈습니다. 잘 막았습니다. 네, 살려주고요. 호위 기사들을 계속해서 살려야 제니 팀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안전 구역까지 10초 남아 있습니다. 아유, 네. 오, 진짜 둘러싸서. 네. 이곳에서만 있으면 확실하게 끝까지 갈 수 있다. 네. 다들 애정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근데 자기장이 큰일 났어요. 예. 자기장이 큰일 났습니다. 슈팅 레인지 중심으로 갔고 이거 지수 팀은 이동하는데 좀 걸림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땅에 스프레이를 뿌릴 게 아니라 이제 지수 여왕님을 옮길 예, 그런 차량을 대응해야 하는데 아, 버기는 너무 위험하긴 해요. 예, 저쪽에 있죠? 지금? 그렇죠. 다시야? 나다 싶으면 내려야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걸 또 근처에서 뜨뜨 선수가 네. 잘 또 케어를 해줄 겁니다. 아마 같이 이동할 수 있는 그 인원들을 좀 정해뒀을 거예요. 일단 지수팀 입장에서는 어떤 루트로 이동하는 게 좀 괜찮을까요? 일단 강남 30이라고 불리는 다리 쪽을 좀 건너가서 좀 안전한 그런 위치를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박사장, 대휘! 사페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네, 지금 킬로그로 본인의 존재감을 계속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수님, 혹은 제니님, 제가 이만큼 합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뒤에서 도착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그 지수부에서 얘기했었던 그 VIP 행렬 느낌 아닌가요? 네. 네. 지수님 이거 타세요.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지만 같이 갑니다. 오렌지가. 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살리라고 연막탄을 뿌려주고요. 악어를 믿을 수 없어요. 담장 밖으로 넘어갔습니다. 아, 지수 대단합니다. 여왕님 대단해요. 네. 나는 왕자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죠. 네, 내가 지수이기 때문에, 내가 여왕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대로 간다. 근데 지금 총기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리고 호위하고 있는 선수가 엑스레프트라 위풍당당하게 선발대에 서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뒤를 또 뜻 선수 같이 이동해야 되는데 네. 저 이거 좀 뒤에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갈 길이 좀 멀긴 하거든요. 네. 지금 여왕님 옆으로 계속해서 차를 태우려고 모시고 있는데 여왕님께서 거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수님께서 거부하고 계세요. 이 정도면 UAG 아니면 안 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일단 탈 수가 없어. 네 명이 탑승에 있어서. 아니, 만천대 어떻게 태우라고? 놀리는 건가요? 지수 선수가 부른 택시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내고 뜨뜨 선수가 지금 찾고 있는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네. 뭐 합승할 자리도 없는 상태고 일단 창고 쪽까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파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뜨뜨 선수도 지금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잘 뭉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잘 챙기고 있어요. 제니 선수 앞에는 항상 깨박이. 네. 그리고 음료수와 통제까지. 자, 수류탄까지. 든든한데요. 근데 다 내려놨다 뭐 하나 가져갔어요, 일단. 네. 이게 보디가드가 동서남북을 다 감싸고 진출하고 있어요. 작전이 좋습니다. 자, 일단 10여초 남아있는 두 번째 안전구역이고요. 여기서 더 멀어지게 된다면 결국 차량이 좀 필요한 팀이거든요. 제니 팀. 앞선 매치와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게 일단 먼저 잡아낸 킬로그가
제니 팀에서 계속 올라왔어요. 네. 숫자에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자기장이 멀진 않긴 하지만 역시 15분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기장이 빨리 움직입니다. 지수 선수가 이젠 탈 곳을 좀 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타네요. 탔어요. 네. 모토케이 오늘 생일이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여왕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유에이지까지 들고 왔는데. 자, 그리고 바로 손절인가요? 바꿔 타야죠. 바꿔 타야죠. 이거 그냥 타고 가시나요? 아, 경치가 좋은가 보죠? 그렇죠. 이걸 뭐 타고 가서 앞에서 잘 호의를 해주면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지금 지수팀은 차량을 구해서 이동하고 있는데 네. 제니팀은 차량이 있는지? 없어도 그냥 잇몸으로 뛰고 있습니다. 거의 포레스트 건프거든요, 이 정도면.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지수님이나 제니님이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했었던 모든 날을 통틀어 가장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같이 이동하면서 챙겨주면서 또 지켜주면서 같이 풀어내면서 그렇죠. 이런 거 경험해보기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투 태세로 돌아갔을 때는 기존의 배틀그라운드 즐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총알이 빗발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건 이전 매치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우리가 좋지. 마지막 자기장까지 봤으면 좋겠어요. 네. 블랙핑크 is here. 진짜로 계세요. 지수님이 계세요. 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제 디사님도 여기 계시고요. 응원하고 그렇죠. 계시죠, 계속. 네. 자, 일단 3집 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댄스 삼매경이 네. 뭔가 앞에서 자꾸 3레벨 가방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 이제 각 그 멤버들의 사인이 있죠. 그리고 로족 쪽에서 파밍했었던 제니 팀의 일부 선수들이 좀 당하고 있어요. 네, 올라오다가 좀 이동 중에 걸렸죠. 그리고 모토케이의 킬로그가 나왔다는 건 근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해안가 쪽, 그러니까 여의도 부근의 이제 참호 쪽에 지금 많은 팀들이 감싸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제니 팀이 지금 갇혔습니다. 네. 아칸의 킬이 있었고 이제 네 번째 자기장으로 바뀌겠습니다. 오! 자, 이러면 강북에서 출발했었던 본대라고 할 수 있는 제니 팀의 인원들이 다 들어와서 총력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니 팀 위기입니다. 가야 될 네. 거리가 좀 멀어요. 대신에 그래도 이전만큼 뭐 스코어가 원사이드 하진 않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내려갈 수 있는 공간 자체는 남아있는 상태지만 좋은 제니들을 다 뺏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제니 팀 위험합니다. 네. 그래도 뭐 제니 선수와 지수 선수가 아웃되지도 않았으니까요. 아, 그럼요. 네. 자, 일단 열심히 뛰어가고 있고요. 깨박이 선수가 먼저 앞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깨박이 선수가 제가 그 뭐 멸망전이나 네. 다수의 대회에서 봤을 때보다 지금 제일 멋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리더십이 느껴집니다. 네. 늠름해요. 네. 맞아요. 자, 현경 선수가 SR에 기절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도권을 슬슬 잡기 위해서 차량 몰고 나가고 있죠. 에이스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수팀에. 네. 선발대가 어떻게 이겨주느냐인데 일단은 지수팀의 밍밍 선수가 네, 1선에 섰거든요. 네. 네, 이 선수를 밀어낸다면 약간 승기를 좀 잡을 수 있는. 자, 지수를 막아야죠. 몸을 버텨야죠. 몸을 뒤로 빼야 돼요. 네. 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일단 4렙 SLR. 네. 아, 모토케이를 노렸어요 지금 에임으로. 아니 그리고 지수 선수 옆에 뜨뜨 선수가 없어요. 그리고 PK 미즈가 뒤에서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이쪽에서 암살 플레이 노릴 수 있어요. 제니가 보입니다. 여왕님이 네. 보여요. 아, 네. PK 뮤즈. PK 뮤즈 이런 플레이 정말 잘하는 선수예요. 네, 네. 지금 잘하면 안 돼요. 네.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빅밍도 잡혔어요. 네. 오. 자, PK 뮤즈 지금 에임 조준되고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제니. 제니 살았어. 제니 살았어. 빅밍이야. 제니 뒤에요. 조심해야 돼요. 바로 대응 사격 해줬어요. PK 뮤즈 쪽으로. 네. 구급 상자. 다행이에요. 네. 자, 그리고 같이 옆에서 계속 지켜주면서 깨박이 선수가 딜을 좀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제니 팀이 좀 힘이 강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수 선수 총알에 알로아가 엑스레프트 기절! 자, 이런 식! 각 팀의 에이스를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중국 최고를 잡았어요. 자, 그렇습니다. 지수 선수 그쪽에 적이 많아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타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아칸입니다. VIP! 대탈출! 아칸! 이건 이문을 줬어요. 네. 네. 뜨뜨가 지금 최1선에서 싸워주고 있었기 때문에 뒤쪽에서 지켜라. 일단 차량으로 호위를 하고 있는 쪽인 지수팀이고요. 저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왼쪽은 제니필의 자기장이 와요. 이거 자 이거 자기장이 너무 빨라가지고 네. 이거 제니를 덮칠 수도 있어요. 제니 자기장이 아프거든요. 자 제니 들어가야 해. 밀어주고 당겨주고. 아 너무 시끄러. 아니 저기 앞에 차량 타고 가는 사람 누굽니까? 네, 좀 태워가세요. 태워야죠. 여왕님을 태워야죠. 여왕님을. 네. 깨박이 기절. 아 여기 자율주행. 자 제니. 제니 이거 좀 더 들어가야 돼요. 이제 너무 아파요. 야, 앞에. 조금만 더 보게요. 저기 장 아들. 장 제니. 아 이겼어. 이 정도면 이겼어. 구급 상자 주세요. 붕대. 누구예요? 동주. 구급 상자 놓치건 내놔야죠. 뒤에 봐요. 당신 먹을 거 말고 붕대를 감고 있잖아요. 제니 달라고요. 제니. 네. 네 제니. 어 이거 붕대밖에 없나요 동주? 너무 가난한데요. 아 그리고 자기장 밖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기절. 20초 뒤에 가야 돼요. 네. 예 앞에 뚜밥 있는데 드링크나 진통제나 넣어줘야죠. 자 수로 쪽으로 비켜 있습니다. 10대 3이긴 한데. 네. 악한 정도라면 악한 정도의 피지컬이라면 해볼만해요. 그리고 지금 인서클 지금 움직입니다. 네. 10초 남았어요. 자 참모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네. 지수 선수와 걸보가 돌리고 있어요. 악한 지수. 세 명 생존 중에 지수 선수가 남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 자 몰고 옵니다. 알루아 선수가 차량 몰고 와요. 자 제니 선수 탑승한 것 같죠? 맞습니다. 알루아가 태웠어요. 네. 알루아 오늘. 축하드립니다! 네. 생일입니다! 오늘! 네. 어! 근데! 제니가 갑자기에서 왔어요! 어디 가냐? 아니 제니를! 아니 제니를 어디로 데려! 아니 아니 아! 이거! 이거 진짜! 역적입니다! 역적! 아 이거는 저희가 용서했었어요. 조경호! 에이! 악한 기절이에요. 네. 지수 혼자 남았습니다. 알로아도 기절! 아 지수 자기장 데미지 받고 있거든요. 지수 지금 들어가야 해요! 살릴 때가 아닙니다! 아! 이번에는! 됐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외치는 제니 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막바지에 제니 선수가 알루아 선수의 버기를 타고 가다가 약간 공격을 하면서 아찔했지만 그 전에 경기를 다른 호위 기사들이 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 버기의 위험성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최종 3인에 지수 선수도 남아 있었다는 것이 역시나 이 여왕을 지켜라 이 컨셉에 맞게 각각의 참여했었던 BJ 선수들도 잘 좀 치러준 것 같고요. 네. 재밌는 매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존력이 좀 돋보이기도 했었고 이제 좀 지수 선수와 제니 선수가 적응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막바지에 또 알루아 조경훈 선수가 약간 제니 선수 보고 한번 공격을 해보시라 이렇게 네, 재미있게 한번 놀아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네. 가면서 한번 쏴보세요. 네. 공격해보세요. 여왕님 약간 판을 깔았는데 자기장이 너무 매서웠어요. 그렇습니다. 속도도 빨랐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호위 무사들이 좀 상당히 많았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려던 것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룰 자체가 뭐 기존에 플레이하는 것과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이해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플레이하느냐가 중요했었거든요. 네. 일단은 앞선 매치에서 대패를 하긴 했지만 이번 매치는 역전을 해내면서 네, 그래도 균형을 좀 맞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펍지 블랙핑크 라이브 스쿼드업 두 경기를 모두 전해드렸는데 안 돼요! 오늘 어떠셨어요? 안 돼요! 일기 쓰고 자려고요. 아~ 네. 네. 진짜 블랙핑크 여러분들께서 콜라보해 주신 그런 많은 아이템들과 실제로 블랙핑크 여러분들께서 우리 BJ분들 그리고 스트리머분들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즐겁게 뛰노는 모습을 또 중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이었습니다. 신정민 해설은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네. 블랙핑크 분들이 또 같이 이렇게 배틀그라운드를 같이 즐겨주시니까 네. 더욱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매치까지 마무리됐는데요. 1, 2매치 합산 결과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제니팀이 승리를 거두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수차가 좀 많이 났네요. 그렇습니다. 첫 매치에 그 임팩트가 너무 강했죠. 그래도 지수 그리고 또 제니 BJ들이 워낙 또 재미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두 팀 모두 다 승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수팀과 제니팀 그리고 응원석의 로제 리사님도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펍지 블랙핑크 라이브 스쿼드업 두 개의 매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박상현 캐스터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펍지 블랙핑크 라이브 스쿼드업 라이브 모든 매치가 끝났는데 와 진짜 1대1인데 이 점수 차이로 이 지수팀이 승리를 좀 따냈습니다. 저는요 같이 아래에서 이 로제님이랑
이래 리사님을 지켜보는데 로젠님이 너무 재밌다고 아, 두 번에 끝나는 거냐고 더 보고 싶다고 그 리사님도 너무 재밌다고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저도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아 먼저 지순 팀이 이겼어요. 어떠셨어요? 아 처음에 너무 운 좋게 점수를 많이 따서 두 번째에는 저희가 그냥 싸우러 가자고 막 그랬어갖고 갔다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 싸우는 현장이 있었어가지고 진짜 그 마지막에 남은 그 세 명 중 한 명이 또 지수님이었고 그때 막 쫓기면서도 살아야지 살아야지 최선을 다한 장면 딱 도망치느라 정신 없다가 딱 봤는데 세 명인 거 그죠? 나? 오 세 명 어떡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재밌는 경기를 했었고 제니님도 한번 이겼습니다만 점수 차이 때문에 좀 아쉽게 졌거든요. 그래도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는 아까 전 옆에서 지켜보니까 굉장히 기뻐하시고 막 즐거워하시고 옆에서 깨바님한테 막 뭐라고 하시고 그런 장면들이 재밌었어요.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팀원 분들께서 저를 이렇게 감싸서 이제 다 같이 움직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감동이었고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이렇게 직접 게임을 즐기는 두 분과 또 이제 로제님이랑 리사님도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고 재밌는 시간이었잖아요. 어떠셨는지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뭔가 영화 보듯이 재밌었고 뭔가 계속 막 더 하면 더 보고 싶어요. 너무 아쉽고 지금 당장 컴퓨터를 사서 저도 열심히 연습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고생하셨어요. 네. 다음에는 로제님도 참가하시고 다 같이 진짜 코드로 나오는 너무 재밌어요. 네,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사님은 어떠셨어요? 네 오늘 언니들이랑 그리고 같이 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뭔가 제가 느낀 거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팀워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포트 해주는 게 그래서 저도 보면서 뭔가 나도 당해보고 싶다. 다시 춤춰주고만. 저도 끼고 싶었었는데 네 열심히 저도 연습해서 다음에 너가 하게 되면 내가 너한테 구급 상자를 줄게. 전부라고 할 수 있지. 오, 예스. 네, 기대하는 그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이 태태님과 깨방님도 이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 재밌는 경기 만들어 주셨거든요. 네네. 일단은 제가 원래 지켜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거의 이제 바로 죽으면서. 제가 지킴을 당하면서 예. 게임을 했는데 아 저보다 진짜 더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셔. 저 지켜주고 나서 진짜 지수님이 더 잘하셔가지고 살아남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진짜 그래서 이기지 않았나. 네. 너무 재밌게 잘했습니다. 두 번째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잖아요. 맞아요. 맨 마지막에 최후에 이제 1인까지 네. 살아남으셔가지고 지키려다가 때때는 먼저 두 분 다 갔어요? 아 저는 이제 빠르게 바닥 깔아드리면서 네. 이제, 아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갔어. 네. 깨방님도 오늘 즐거운 네네.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고 제가 원래 배그를 지금 꽤 오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배그가 또 이렇게 재밌는 게임인지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너무나도 재밌었고 그만큼 영광이었고 또 다음번에 뵐 수 있었다면 또 뵐 수 있다면 또 뵙고 싶죠. 너 긴장하시고 괜찮아요? 지금 너무 떨려요. 너무 떨려요. 손보다 떨리는 게 목이에요. 아, 목이 더 많이 떨려요? 네, 그러면 더 많이 떨려요. 제니님에게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 얼굴 좀 쳐다보면서 한 말씀 아 제니님이요? 네. 진짜 너무 이쁘시고 여자친구가 너무 팬이라서 평상시에 예 그래서 저도 보기가 좀 영광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즐거운 시간을 지금 보내봤는데요. 또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SNS 이벤트 한국과 중국에서 이제 다섯 분씩 이 팬아트를 만들어주셨는데요. 이 블랙핑크와 배틀그라운드 관련된 주제로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열 작품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여기서 직접 오늘 승리를 따내고 우승을 차지한 또 지수님께서 팀이 골라주시면 그 작품의 주인공들에게는 예, 블랙핑크 헬멧인데 사인이 들어간 헬멧이고요. 그리고 랜덤 폴라로이드 사진 멤버의 사진까지 선물로 드리니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지금부터 SNS 우수 작품들을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1번 작품부터 10번 작품까지 보시고 직접 선정을 통해서 최고의 작품을 골라주시죠. 예, 저희가 전부 다 완벽한 심사를 위해서 비공개로 어떠한 정보도 없이 갑니다. 첫 번째 작품이에요. 와, 와. 네. 와, 이 배틀그라운드. 그러니까 이 금손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요. 네, 첫 번째 작품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작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 귀엽게 그렸어요. 핑크야. 오, 헬멧까지 쓴 작품이고 두 번째 작품이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작품은요. 와, 귀여워.
어, 귀엽게 그렸어요. 귀엽게. 어. 표정 봐, 표정 봐. 진짜 너다. 어. 네, 완전히 이게 똑같이 좀 재밌게 특징을 살려서 잘 그려준 작품이고, 이어서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오. 이게 그림 맞아요? 네. 사진 같은 그림이에요. 오? 어, 그림이에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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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이렇게 배틀그라운드 블랙핑크 콜라보되어 있는 이 블랙 색깔로 해서 위에 로고는 핑크로 하고, 와, 굉장히 멋지게 그려졌네요. 와, 이게 표정이 살아 움직이는, 정말 잘 그렸습니다. 이어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와, 이것도 귀엽다. 보급에 꼭 가고 싶었는데. 네, 저 보급생자 가고 싶었던 그 보급생자 옆에 있는데요. 보급의 생기 머리 저 살려 살려. 네, 색깔로 저기 염색한 저 매력 포인트들을 지금 다 살렸고요. 자, 이렇게 이번 작품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작품은요. 와. 치열해. 예, 이 보급상자에다가 핑크색. 위에다가 여러 가지 그 도구들 사진들이 붙여놨네요. 굉장히 좀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이어서 다음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오토바이. 와, 와, 와. 우리 다 되게 게임 잘해 보여. 언니 나 이거 좀 멋있어. 멋있죠, 멋있죠. 멋있게 나왔어. 아, 자기가 멋있게. 자기가 멋있게 나왔다. 그 자기 멋있게 나왔어요. 예, 굉장히 멋있게 나왔어요. 저 보면은 리사 진짜 저 오토바이. 와, 리사가 폭탄 던지고 도망쳤나 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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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런 겁니다. 뒤에 쫓아오는 것까지 다 핑크색까지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셨고, 저 옆에 프라이팬까지 블랙핑크라고 써 주셨어요. 이어서 다음 작품. 오. 야, 아주 미소 짓는 모습 보세요. 오, 총 들고 막 위에. 우와. 프라이팬이 머리에 머리 위로 이렇게 장식돼 있는데요. 네, 이것도 좀 귀엽게 좀 만들어 주셨고, 자, 이렇게 다음 작품 또 보도록 할까요? 와. 와. 만화 속의 작품처럼. 네. 프라이팬. 손 잡고 오고 좀 살려주고 프라이팬에 구상 들고. 너무 귀엽죠. 와, 자, 이게 리듬감 타고. 네. 여기서 노래 부르고 다음 작품인데요. 와, 이거는 이제 각각의 개성과 또 이제 캐릭터는 약 통일화 시켜가지고, 예, 네 명의 그 멤버를 확실히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잘하시죠. 예, 다음은 이렇게 1번부터 10개의 작품이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너무 어려워. 여기서 한 분을 골라주신대요. 어? 한 명이요? 예,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우선 제 멤버들의 조언을 듣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님의 선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뜨뜨님 같은 팀이니까 이 10개 작품 중에서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돌아서, 예. 아, 네네. 예, 저희가 개인적으로 10개 작품 중에서 좀 어떤 작품이 좀 좋을지. 일단은 다 너무 약간 다 매력 있고 이쁜데, 저는 약간 이제 만화를 좋아해가지고 약간 9번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9번 팬아트가, 예, 9번 느낌 좀 있고, 예, 9번을 좀 살짝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 작품 아까 전에 여기서 구상 들고 뛰어가면서 손 잡고 가는 그 장면이고요. 예, 그 작품이고. 자, 그러면은 또 이런 작품, 예술 작품 중에 좀 일가견이 있는 좀 깨박이님의 작품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이 좀 와닿거든요. 1번이 와닿아요. 네, 다 이쁘고, 예, 정말 와닿아요. 느낌 있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모든 작품은요, 이긴 팀의 지수님께서 선정을 해주신 거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조언으로 들러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로제님의 생각이 좀 어떠세요? 네, 그 저도 9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또 자세히 보면 되게 디테일하게 한 명 한 명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나오는데, 그것도 저희를 정말 잘 아시는 분이어서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그린 것 같고, 뭔가 진짜 저건 만화스러워서 되게 그린 것 같아요. 너무 그 애정이 느껴지고, 네, 음악에 맞춰서 예, 이렇게 같이 그 포즈와 이런 것들, 네, 전부 다 되게 리얼해요. 리얼. 뭔가 앞에 지선이 그냥 막 이러고 있고, 막 제니 언니 막 뛰지 이럴 거, 나는 빨리 와 이럴 거, 리사한테 되게 상상이 가요. 네, 네. 그렇게 듣고 그러면 리사님은? 저는 제가 멋있게 나오는 7번이요. 내가 멋있게 나와서 7번. 네. 7번. 그러면은 제니님은? 저는 3번이요. 3번. 귀여워. 귀여워서 제가 귀여워. 총을 한번 너가 귀여워서 그렇지. 맞아요. 제가 좀 귀엽게 귀여웠고요. 예, 가장 귀엽게 나온 작품을 골라주셨는데, 우승팀이 지수님 팀이기 때문에 지수님 팀의 저희 인플루언서 분과 함께 얘기를 하셔가지고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걱정해 주셔서 너무
정말 열심히 만들어주시고 좋은 작품 만들어주셨는데요. 전부 다 상을 드리지 못한 점 또 죄송한다는 말씀 드리고 한 분에게 준비된 사인 블랙핑크 사인 헬멧 그리고 이제 폴라로이드 사진까지 선물로 드리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 마음의 결정을 해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작품 그대로 아니면 지수님은 몇 번 고르셨는지 몇 번이 가장 좋지 말씀 나눠보시죠. 저는 원래 7번이나 9번이 멋있었는데 그래도 같은 팀이셨던 뜨뜨님께서 같이 골라주신 9번으로 9번이요? 네. 9번이요? 9번이요? 자 최종 선택은? 지수님의 선택은요? 9번! 잠깐만요 아직 9번 되기 전에 중국분도 계시대요. 네. 중국 인플루언서도 의견도 한번 그러면... 연결된대요. 아 그래요? 하여튼 팀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 중국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 인플루언서분님 계시나요? 지수님 팀에? 다자오 몇 번? 네, 몇 번 작품을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아, 지금 선수가 WXD 장 추천의 지하오 그 작품이요? 我主要是看技术他们怎么选吧，我觉得就是每个作品都挺好的，我一会儿再发表言论。 不是，你刚刚是在跟韩文，你听得懂韩文？不是啊，是翻译出来的呀。 为什么我没听到呢？那可以端详传输。再跟谷歌再说一遍。不，也不用。小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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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小
님의 선택에 이제 따를 오. 거라고 합니다. 우선은 모든 작품들이 다 괜찮은 것 같다고 하세요. 오. 네, 아무튼 쓰고. 오. 그러면 이제 최종 지수님의 그 의견에 맞춰서 가는 걸로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수님 이제 고민 다 하셨습니까? 네. 네, 블랙핑크 지수님의 최종 선택은요 몇 번인가요? 네, 모든 팀원들과 같이 정한 9번으로. 아,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9번 작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작 모르겠어요. 이 블랙핑크 그 멤버들의 그 개성을 좀 잘 살려서 모든 멤버들 그리고 인플루언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추천을 좀 해주셨고 지수님의 최종 작품으로 선택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한국에 계신 모든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중국 도요TV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또 온라인상으로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함께해 주셨거든요. 어떠셨는지 끝으로 한 말씀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님 어떠셨어요? 너무 좋은 기회로 너무 좋아하던 게임을 저희 캐릭터까지 같이 이렇게 착용해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진짜 두 배로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 주신 PUBG 배틀그라운드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즐겁게 봐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같이 팀으로 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려요. 쉐쉐.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로제님. 네, 오늘 정말 뭔가 영화를 보는 듯이 너무너무 몰입을 해서 봐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끝나버렸는데 너무 이렇게 함께 모두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배틀그라운드 블랙핑크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사님도 막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서 너무 즐겨주셨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네. 네. 네, 오늘 너무 재밌게 봤고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제가 저도 같이 해보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다음에는 같이 하는 콜라보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선을 다해준 제니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콜라보도 이쁘게 나오고 재밌는 이벤트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응원해 준 멤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많이 재미있게 보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수많은 팬분들에게 좀 즐거움을 선사해 주면서 오늘 이렇게 오늘 준비된 이벤트가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블랙핑크와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 아이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해드리고 다음 기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블랙핑크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깨박이 뜨뜨뜨뜨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Yes, please. What sort of changes do you expect? Yeah, I will be running with the new squad. The goal is become the survivor. I must survive. I will demonstrate to the world what actually shot is on the ground. Whoa, what the?
What sort of changes do you expect? I will be running with the new squad. Goal is become the survivor. I must survive. I will demonstrate to the world what actually shot is on the ground. What the? Jump in the air like Superman.